그런 분들 있잖아요. 그, 아, 나 재수 안 붙었어. 아, 재수 없어.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너무 많지. 예. 네. 뭐, 셀프로 뭐 할 거 없나요, 혹시? 재수 없는 거 좀 날려버리는 거, 날려보내는 거? 야, 그런 거 다 알려주면 진짜 우리 뭐 먹고 사냐? 아니, 아니, 간단하게. 아니, 그 간단한 게 효과가 크니까 하는 얘기야. 아, 그래? 어떤 거 있어요? 야, 다 얘기해주면 뭐 먹고 사러 뭐. 어떤 거 있어요, 선생님? 가장 좋은 거는 안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거 이 미나리라는 게 참 효염이 커. 미나리야? 미나리가 정말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재수가 못 붙은 것 같아. 내가 되는 노릇이 없는 것 같아. 그러면은 미나리 한 단을 갖다가 딱 사서 세 묶음으로 나눠. 한 단이 요만 요 정도 되잖아. 네. 그럼 요거를 3등분으로 나누는 거야. 아,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. 그래서 밖에 지금 밖에 집 밖을 나가지 말고 현관 앞에서 뒤돌아서서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밖, 이제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바뀐 거야. 문을 쳐다보고 미나리로 양쪽 어깨에 세 번씩만 두들겨. 그 세 지금 한 단을 세 묶음으로 나눠서 아침에 한번 치고 점심에 한번 치고 저녁에 한번 치고. 버려요? 세 개를? 미나리 버려야지. 뭐 먹으면 뭐해. 뭐 샤브샤브 해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 없는데? 안 좋은 걸 쳐낸 거니까 먹으면 안 되지. 더 재수 없다? 그렇지. 그러니까 한 단을 사서 세 개로 나누는 거지. 조금씩 한 단이 한 요만하니까 요거 요만하게 세 개로 나눠서 아 이거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침에 한번 쳐서 한 단 버리고 점심에 한번 쳐서 버리고 아니면 저녁에 그러니까 그 3회에 걸쳐서 하루에 3회에 걸쳐서 풀어내고 미나린 버리면 돼. 정말 직방이야. 재수 엄 붙은 사람들은 꼭 하세요. 아 이거 안 되는데.